네, 개간 전통 편집실입니다. 여보세요? 어? 아니, 이런... 저... 아, 이란지 씨. 저, 이란지 씨, 전화 받아보세요. 일본 사람인데요. 여보세요? 하이소 데스, 이란지 데스. 아, 야짜시 준상. 하이, 하이. 저 강남에 있는 큰절 이름이 뭐죠? 어, 봉은사요. 봉은사.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한 달 만에 절 찾아주시고 말이에요. 아니지, 한국을 찾으신 거겠죠. 그렇죠? 동경서 오늘 오신 거예요? 네. 그때 참 아버님 요구를 이곳에 하러 모셨죠? 동경 가셔서 아버님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뭘 드셔야죠? 식사하시겠어요? 생각 없습니다. 난지 씬? 저도 아직 생각 없어요. 전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타살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게도 정정하시던 분께서 갑자기 한국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험준한 산정에서.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런 일방적인 판단은 아마 나의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아버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던 고도와 이해모도의 전술 거부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의사나 경찰들의 판단은 타살일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그땐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이건 담뱃갑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 아니에요? 낙이 분류 A 불비? 무슨 뜻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에 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제게 전해준 것이죠. 네. 아버진, 내가 당신의 음악을 전수받길 원했죠. 나가서는 우리 일본에만 있는 이에모토, 즉 그 분야의 가원, 가장제도죠. 세습제도입니다. 그러나 전 그것을 구시대의 작태라고 이런지하에 거부했어요. 심했죠. 아마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계승자가 될 수도 없죠. 이미 세상에 계시지라느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어떻게 절을 올리겠습니까? 나의 무지와 성급한 판단 때문에 아버님 시신마저 흐트려 놓았으니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 저에게 남겨주신 이것의 연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은 자식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꼭 좀 만나야겠습니다. 용과 신량 말이군요. 네. 네. 윤가실의 작년 가을 동경 공연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전화 받고 나오면서 윤가 신량 행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온양 근교 민속마을에 계시는 가신량 숙부댁에 갔다는 것만 확인했죠. 아,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시면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세대들의 대부분이 그런 고답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그런데 난신 참으로 존경스럽군요.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 아마 잡지 중 가장 인기 없는 것일 거예요. 판매 부스도 적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작업해요. 여러 사람도 만나고요. 그러다가 가실량도 알게 됐고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나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뜯어보면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고려 청자의 비치색 같은 여잔가요?
춥지 않으세요? 별로. 미안합니다. 제게요? 제게 무슨?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숨소리가 들려오죠. 숨소린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요. 경계심이 없어지죠. 맞아요. 우린 너무 가까이 있는 나라죠. 하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흥분의 원인도 바로 그것에 있었죠. 가깝지만은 아는 나라라는 뜻이군요. 나라의 관계가 그렇듯 사람의 관계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해졌으면 해요. 저부터? 아니, 난지 씨와 함께요. 잠시 쉬어가요. 제가 커피 빼다 드릴게요. 네. 저 소리, 가야금 소리. 저 소리는 어디서 울려 나온 소릴까? 저 소리는 어디서 오는 소릴까? 저 오묘한, 저 깊은, 저것은 옛날의 신비스러운 소리. 그렇지, 그 옛날, 그 옛날. 내가 왜 진지 그것을 몰랐던고? 원류, 소리의 원료, 소리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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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가시리요? 아니, 우리 가시리가 서울에 없던가요? 그럼 여기도... 아유, 벌써 사나흘 됐어요, 그 애가 다녀간 지. 이분은 일본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요. 우리 가시리를 만나려고요. 네, 꼭 만나셔야 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는데 서울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직 부여에 있을런지 모르겠군요. 부여요? 예, 거기 향토문화재 준비관계로 저희 아버지 대신 참석을 했다가 돌아갈 거라고 했으니까. 아, 참, 그리고는 올라갈 적에 원양 민속박물관에 들리겠다고 했어요. 저 가실 씨가 혹시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가실 씨 아버님이 혹시 어디 계신지 모르시는지요? 가실 씨는 아버지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군요. 시상하군. 인연을 끊고 사시는 분이 되놨어요. 좀 보고 계세요. 전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아보겠어요. 네. 여기서도 떠나버린 모양이죠? 네.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네. 용가실량은 지금 설악산에 가 있어요. 설악산? 네. 그곳에 응가하고 계신 우단 선생 곁에 가 있대요. 우단 선생, 그분은? 그분은 가실량 아버지죠. 그분은 가야금의 명인으로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세요. 아, 아버지의 시체가 발견된 곳도 설악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버지 왜 거기서 죽어야 했을까? 어쩌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는 진정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던 것일까? 무슨 소리요? 어째서 그게 당신 개인 문제란 말이야? 자, 어서 속 시원히 밝혀주시오. 우리가 뭐 한두 해 동안 협조를 해왔어? 그런데 이번 순회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니야. 도대체 그 이유가 뭐요? 내 기량이 불만이야? 천만에. 이 일본 땅에서 샤쿠와치 명인하면 아직은 당신 오른편에 나설 사람은 없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당신의 준과 우리 마사코의 결혼 문제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내 딸 마사코를 야짜시가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조가 되었기로서니 내가 그걸로 당신에게 매달린다고 생각지는 마시오. 준, 넌 마사코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에모토 계승이란 딱지와 함께 붙어다니는 여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좋으냐 싫으냐를 묻고 있는 게야. 그야 좋아하죠. 결혼할 생각이냐? 해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조건부라면 싫습니다. 넌 이에모토의 계승이 그렇게 싫으냐? 싫습니다. 이해 못한 아버지 함부로 충분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자들 중에 선택하셔도 될 테고요. 바보 같은 놈, 넌 도대체 이해 못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한 인간의 자유를 송두리째 묶어버리는 낡고 어리석은 세습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방친 놈, 넌 컴퓨터가 뭔가는 전자공학을 전공시킨 게 잘못이었어. 죄송합니다. 서울 돌아가서 내일 아침 설악산행 버스를 예약해드리겠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세요? 밖에 없어. 내게서 비롯된 아류를 더 이상 보고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껏 해놓은 건 혁신이 아니라 타락이었어. 그 결과는 천박한 아류만을 낳았을 뿐이요. 나는 그것이 괴로웠어. 그것이 부끄러워요. 그것이 부끄러워.
넌 저 소리가 들리지 않니? 어, 저 소리, 가야금 소리. 어, 저 소리. 저 소리는 어디서 울려 나오는 소리일까? 저 소리는 어디서 오는 소리일까? 저 소리. 저것은 왜 절 설악산까지 데려다 주시죠? 귀한 손님이니까요. 그래요? 실은 속초와 강릉에 급히 취직할 일이 생겼어요.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군요.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지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죠? 준 씨 아버님 생각을 하셨군요. 제 아버지에겐 이해모토 계승이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숙명적인 것이었죠. 그분께서는 그것이 곧 일본의 뿌리를 지키는 민중의 힘의 근원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고 생명과 같은 명예셨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 씨에게 기필코 계승시키려 하셨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준 씨는 현재 일본의 자랑이 된 첨단 과학인 전자공학, 그것도 컴퓨터를 전공하셨고 참으로 아름답군요. 시간이군요. 저것이 울산바위예요. 울산바위? 난지 씨에게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성공을 빌겠어요.
준 씨 아버님 영혼이 깃드신 곳이군요. 부디 가실량과 우단 선생을 만나시길. 날씨도 차가운데 그만 주무시지요. 내일은 이해모토 회의가 있는 날 아닙니까? 저 달빛은 왜 저다지 길겠소? 이해까지 얼마나 먼 길인데. 전에 들으셨던 한국 가야금 말씀이시군요. 그 가야금이 아직도 당신 뭐로 나의 고통을
열이 심한가 봐요. 그 약초 좀 데려오너라. 네. 천천히 떠먹여라. Thank you.
주십시오.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저희 나라 말을 잘 아시는군요. 조금 배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네, 작년 동경에서. 아닙니다. 물론 동경 공연은 저도 갔었습니다. 어제. 네. 어젯밤 가야금 소리에 끌려. 그런데 가실 씨가.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어젯밤 그 가야금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필시 저는 죽었을 겁니다. 진정한 소리란 그렇게 힘이 있는가 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을 거라는 확신이 갑니다. 그럼 등산객이 아니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이분은. 네, 제 아버님이십니다. 약 한 달 전에 이곳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냥 다녀가셨습니까? 네. 그런데 저 곰바이라는 바위가 있는 설봉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세 봉우리 중에 가운데 산정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무리십니다. 저는 지금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아니, 왜?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전에 그곳에서 돌아가신 시체로 발견된 곳입니다.
이번에도 가실 씨가 구해주셨군요. 아닙니다. 어젯밤엔 아버지께서. 아니, 그럼 아까 방에 계시던 그분이 우단 선생? 네. 저는 야스아시 선생께서 돌아가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오셨을 때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진,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야스아시 세이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야스아시 중입니다. 그분은 소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이곳 아버지 곁에 내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우단 선생, 야사시 세이징 올지다. 오늘은 기역구 선생을 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일렀는데도 낯선 객을 들이려 하느냐? 아버지, 어제도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도. 실례합니다. 무례인 줄 아오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을 뵙기 위해서 일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험준한 산속까지. 아무리 내가 일본 사람이기로서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단 선생? 대체 나를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의 가야금을 듣고자 왔습니다.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줄을 당길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하산하십시오. 우단 선생, 내게 너무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선생 못지않은 일본 고도의 명인이옵시다. 미안하오. 나 안 되겠소. 선생이 항일투쟁에 열렬한 투사였다는 것도 알고 있소. 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이오? 야스하시 선생도 아시다시피 예도는 그러한 것들마저도 초월해야 하는 흠준하고도 엄한 길이 아니겠소? 한 여자로서 얘가 아님을 잘 아옵니다. 하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이대로 하산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연주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산속에 은거하고 계신 이유. 가시라.
제가 당돌하게 간청을 드려 그분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가시수와 우단 선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 부녀가 끝까지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멀리 바다 건너서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는 수십 년 동안 연주를 끊으신 채 작곡만 해오셨습니다. 심한 파상풍 증세가 악화되어 오셨죠. 특히 가야금 주자에게 생명인 오른손가락이.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부터 45년 전 아버지가 아직 청년이셨을 때 중시의 나라 일본 헌병에게 잡히는 몸이 되어 가야금 연주자로서 그 생명인 손을 말살당한 것입니다. 그 죄목은 독립정신을 고취한 연주활동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독립되어 나라는 찾았으나 아버지의 손은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상태, 출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야금 연주는 곧 출혈을 하게 되시고요. 그 몸으로 저 방에 불을 지피셨습니까? 나는
자네 부친 야스아시 세이징 선생의 죽음을 알고 있었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고또 뿌리를 찾아왔다고 하셨어. 그날 그분이 그냥 하산을 하시고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지. 그분의 고뇌가 내 가슴에 그대로 밀려오고 있었어.
하시라. 사람은 마음인 것이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느니라. 어서 올라가 봐라. 계십니까? 야사시 세이징 올시다. 들어오시오. 이제 저의 무례함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도 아시다시피 난 평생을 고도의 예인으로 소리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영혼을 소리에 깃들게 하질 못했습니다. 하여 언제나 나의 소리는 사지에서만 울리다가 나의 몸을 떠나버릴 뿐이었습니다. 내 소리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난 선생 따님의 가야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야금 소리를 들었으나 그때 그 소리만큼 나의 고집과 오만을 꺾어버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가야금 소리를 찾아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찾아온 내가 너무나 얕은 소견으로 선생께 무례를 저질렀으니 어찌 예인으로서 소리를 한다 하겠습니까? 들을 자격도 없는 자이옵시다. 소리보다 더 소중한 예도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나의 손을 잘라서라도 나의 후세들에게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자 합니다. 예도의 세계, 특히 소리의 땅에는 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예도는 나기 불류 에이 불비요. 소리란 밖으로부터 드는 것이 아니외다. 나기 불류
에이 불비. 소리는 마음이요, 마음은 손입니다. 그 손에 소리가 깃들게 되지요. 소리는 현이 스스로 울려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마음은 가락을 타오. 그 가락은 나기 불류 에이 불비요. 나기 불류 에이 불비.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나기 불류 에이 불비. 우르게 말이지요. 즐거워도 질탕하지 아니하고 슬퍼도 아프지 아니한 아정한 마음이요. 가야금 소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빚어집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남기신 거네. 잘 보관하게. 야스하시 세이징 선생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의 예도를 승화시킨 훌륭한 예인이셨네. 선생님의 가르치심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염려되는군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두 분의 우정이 가슴이 참일 뿐입니다. 가실시 당신과 저 사이의 이 시면을 메우는 길은 결국 우단 선생께서 제 아버님을 위해 하신 목숨을 건 연주처럼 엄중한 예인의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실시께서 제 곁에 있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을 건 엄하고도 험준한 예인의 길을 배웠습니다. 돌아가셔서 큰 일을 이루십시오. 가실시 당신은 제 음악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울렸던 가락을 제가 꼭 이룩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젠곡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결국 죽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산에 묻혀 영원히 살 것이야. Thank you.